꼭지 덕분에 마수거리에 성공했습니다. 한겨울 찬물에 신발은 꽁꽁 얼어붙었지만 수확이 있었기에 마음만은 넉넉해지더라고요. 단어 같지? 무슨 야? 누구게라 이거? 너바는 매국탕 잘 먹는다 야. 오고 가는 인심에서 산골의 정취가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본격적인 요리의 시간. 이게 말린 거라고 하는데 그냥 밭에서 따온 것 같아요. 이게 파릇파릇하니 싱싱한데요? 예. 오, 이게 이렇게 잘 말린 시래기는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 이게 얼었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새파랗게 잘 말라져. 아. 이렇게 잘생긴 시래기들을 넣고 끓이는데요. 거기에도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정도 이렇게 끓여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서 40분을 끓여야 돼요. 40분을 끓이고 그렇죠. 이제 40분 끓인 다음에 불을 이제 끈 상태에서 네. 그대로 그냥 뚜껑 덮어놓고 있으면 이게 4시간 정도 뿌르면은 저절로 이렇게 풀어져요. 그렇게 하고 나서 4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풀어져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까다로운 과정을 거친 시래기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야, 여러분 이거 얼음도 보이시죠? 이게 말려놓은 시래기를 삶아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은 건데요. 감촉은 말려놓은 것 같지 않고 바로 이렇게 수확해서 한 것 같이 매캉말캉한 게 싱싱한 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눈으로만 봐도 건강해지는 듯한 시래기. 맛은 과연 어떨까요? 이거 시래기죠? 밥솥에 넣는 게. 네, 맞습니다. 맛있게 버무린 시래기 무침인데요. 이렇게 밥솥에 넣고 함께 쪄냅니다. 이게 밥솥에 들어가면. 오, 이건 시래기로 전부채시나 봐요. 네, 지글지글 소리 들리시죠? 배고픈 제 마음은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시래기 저는 처음. 됐네! 괜찮네! 일은 내가 제일 많이 쓰십니다. 들기름에 부치는 고소한 향이 그야말로 예술입니다. 해야지, 그 냄새에 군침이 도는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냄새 안 나도 군침 도네요. 참나 원. 밥이. 내가 제일 애가 타죠. 맞아요. 이것은 막걸리 한 잔이지 막걸리. 그럼 막걸리. 재촉하는 어르신들 덕에 주방은 바빠집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 둘씩 완성작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슬고슬 시래기와 밥의 찰진 만남, 고소한 시래기밥 대령 됐고요. 이야, 양념장만 잘 나오겠네. 지글지글 부침개도 완성. 시래기 볶음까지 한상 완료입니다. 자, 이젠 먹는 일만 남았는데요. 이거 얼마나 맛있을까요? 시래기 하나로 푸짐해진 별 밥상입니다. 아유, 다양하네요.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시래기 생선찜이었는데요. 여러분, 홍천강 고기랑 홍천 시래기랑의 만남입니다. 함께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맛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오, 이게 민물고기 잘못하면 이렇게 맛 없어 하시는 분들 네. 계신데, 이게 시래기랑 양념장에 칼칼하게 이게 비린내도 싹 잡고요. 고기가 싱싱한 데서 자라서 그런지 엄청 맛있네요. 이렇게 건강도 맛도 빠질 게 없는 홍천 시래기. 저에겐 100점 만점이었는데요. 아니 근데 이렇게 홍천 시래기 점수를요. 우리가 스스로 매겨본다면 몇 점이 딱 정확할까요?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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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장일치로 그럼 딱 100점으로 정해요. 오케이, 오케이. 그게 아니고 네. 내가 매기는 점수는 99.9점. 아니 이게 다 기분 좋게 이렇게 100점 했는데 왜 딱 99.9점으로 딱 정하셨어요? 아 이거는 우리 전국 소비자가 점수를 그 100점을 매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 0.1% 소비자의 몫입니다. 이야 멋있네요 멋있네. 그럼 홍천 시래기 점수는 99.9! 올겨울 홍천 쓰레기로 입맛과 건강까지 챙기신다면 분명 100점이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원주였습니다. 네, 제가 소비자를 대표해서 120점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시래기 정말 맛있어 보이죠? 네. 자, 이제 맛있는 음식들도 한껏 보셨겠다. 고향에 빠져볼 텐데요. 오늘은 네. 또 어디에 빠지셨을지 궁금합니다. 엄영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십니다. 버스로 이동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서울 시내에 지금